디스크랑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오거나 뼈 조직이 정상적으로 자라 목을 지나가는 척추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입니다. 목 디스크의 증상은 디스크가 빠져나온 정도와 방향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목이 자주 뻐근하면서 무겁고 목을 돌리는 게 불편하면서 등이 아프거나 어깨가 잘 뭉칩니다. 증상이 심해지면 팔이 저리고 감각이 무디며 힘이 빠지고 마비 증세로 보입니다. 또 목 디스크로 인해 여러 올라가는 혈관을 눌러서 두통, 어지러움, 인명증 등 동반할 수 있습니다.